오늘 정답은 형제였습니다. 형제, 쌍둥이 같은 형제 김선영님, 형제 지코짱 4598님, 형제가 두터우면 가족 간의 정도 깊어지지요. 사랑합니다. 소중한 가족. 형제 올려주신 2114님 선물 갈 거고요. 오답자 중에서 이은영님 형중, 예, 이응이응 형중, 또 0947 효자, 9182 행주 선물 보내드립니다. 0056 휴지 선물 보내드려요. 3030 홍조, 서재철님 허준, 김난경님 황제 선물 보내드립니다. 9073 혼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재미있는 오답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계속되니까 초성 퀴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연예의 잔혹사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우태훈 씨 그리고 개그우먼 이은영 함께합니다.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늘 처음, 왜냐하면 제목은 연애 잔혹사 똑같지만 코너 진행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또 우태훈 씨가 오늘 이 코너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코너가 좀 바뀌어서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러브게임 3, 4부는 재능교육 1577, 1577 대리운전 볼보자동차 코리아 CJ 제일제당 백설 라온건설 대우건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쉐보레 크루즈 아시아나항공 교촌치킨 난닝구닷컴 현대오피스 AHC KB 캐피탈 노란풍선 함께합니다. 잠깐 잠깐만요. 어릴 땐 수학 잘했는데 고학년이 되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어머니, 수학이 아니라 계산만 잘했던 겁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가 없으면 성적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신동엽의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똑같다고.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볼보 S90는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는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변화. 볼보 S90. 이것이 이정재의 선택. 바바. 올리고당 고를 땐 따지세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야 좋은 올리고당이죠. 백설 올리고당 1.2kg 한 병엔 바나나 160개만큼의 식이섬유가. 백설 건강한 올리고당. 이젠 식이섬유를 꼭 따지세요. 와, 드디어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냥 뿌듯하고 그냥 막 설레고 그러시죠? 은서씨, 라온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앞으로 이 집에서 꿈꾸던 행복 다 이루세요.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도심 속 푸른 숲하면 당연히 푸르지오. 편리한 교통하면 당연히 푸르지오. 실속 중소형 상암 DMC의 생활 편의도 누리고 싶다면 당연히 푸르지오. 생활도 자연도 교통도 당연히 연희파크 푸르지오. 1800-3967 11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나를 알게 된 첫 도전, 꿈꿔왔던 첫 직장,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처음이 있다면 나의 첫 차 크루즈일 겁니다. 당신의 모든 처음에 힘이 될 크루즈를 만나세요. 10월 한 달 콤보 할부 특별 혜택, 취득세 및 1년치 자동차세 지원, 최소 할부 원금 1,000만 원 이상,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LA 여행 좋았어? 응. 할리우드는? 응. 산타모니카 해변도 가봤어? 좋았지. 뭐가 제일 좋았는데? 아시아나 A380 정말 편하고 좋더라. 10월 30일부터 아시아나 A380 로스앤젤레스 매일 2회 운항.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박수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에서 노트북, 100년을 약속하는 브랜드 미니골드에서 주얼리, 알찬 즐거움 알찬 힐링,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 힐링 리조트 리소운 포레스트에서 헤브나인 스파 이용권,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지미에서 고펠 세트,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침구 전문 브랜드 글래망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대구 사이버대에서 노트북 컴퓨터,
파인드라이브에서 내비게이션, 편안한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셰프들이 선택한 주방 명품 기펠에서 후라이팬 세트, 오석간 닥터필로에서 쓰가드 목베개를 드립니다. 노래만이 이해해주는 내 마음, 노래마저도 이해 못해주는 내 마음, 공감 100배 러브 뮤직 카운슬링, 연애 잔혹사. 하트하트 하트네퍼 우태훈 개그맨 이은영 두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 보고 두 분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아, 이은영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플룩을 맞춰있고 세상에. 네. 오, 근데 저는 진짜 싸구려거든요. 제 건데 뭐가 좋아 보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맞아서. 드레스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지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완전. 닮은 거지 않아요? 아니요. 네? 아, 근데 약간 눈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네, 저희 집안 눈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은영 씨는 눈이 쌍꺼풀이 있고, 네. 태현 씨는 쌍꺼풀이 지금 얇게 있거나 없죠? 거의 없는데. 같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앞트임한 것 같은 눈 있죠? 네.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김지현님, 우태현 씨 오늘 첫방 환영합니다. 떨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서양호님, 우태현 씨 얼굴 너무 훈훈한 거 아닌가요? 노노강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고 계신데, 네. 태현 씨가 블락비 직호 형인 건 알고 계셨죠? 은영 씨? 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진짜 그 쇼미더 거기에서 네. 정말 열혈 팬이었어요. 정말 그거 스토리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서 팬 된 분들이 많고 또 욕도 많이 먹었지만 다시 네.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욕, 아 근데 욕이라뇨. 너무 잘 아세요.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애정을 가지고 봤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 그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막 네. 댓글도 남기고 제가. 아 정말요. 네, 진짜. 야, 아까 막. 진짜 댓글도 네. 남기고 막 응원 많이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악플 단 건 아니죠? 어? 악플 단 거 아니죠? 악플 다셨죠? 아니, 맞는 판단이었다고. 아, 거짓말. 아, 정말. 아니, 농담이고 진짜로. 아, 왜요? 우태훈 씨 왜요? 그럼. 계속 정말. 올렸어요, 제가 아니, 실시간으로. 너무 잘하니까, 네. 우태훈 씨는. 여러분, 아이, 지금이라도 그 쇼미더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우태훈 씨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이 앞에 했던 것보다는 주로 이제 이 뒷거를 좀 많이 봐주시면 네. 더 좋고, 예. 네. 보단 파이브 네, 봐주세요. 파이브를 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은영 씨도 알고 보면 연예인 자매입니다. 일렉트로닉 듀오 캐스커의 멤버 융진 씨가 네. 은영 씨 언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몰랐어요. 저도 네, 왜 저도 밝히질 않으셨는지 언니의 존재를 항상 남친 존재만 밝히고. 아니 이제 언니가 이제 조용히 음악 하시는 분이라 네. 뭐 어떻게 그냥 좀 가만히 있었죠. 입 닥치고.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궁금한 게 저 네. 이제 저랑 이제 지코랑 네. 이제 네. 형제라는 걸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네. 아, 저 형제는 사이가 좋을까? 이런 거. 네. 사이가 좋으세요? 좋은데 진짜 네. 많이 싸우죠. 요즘도? 아, 요즘도? 그럼요. 아니 그 뭐로 싸워요? 예를 들면? 일단 집 안 치운다고. 아, 그 소소한 집을 안 치운다고. 그래서 아니, 정말 사소한 걸로 싸워요. 네. 저는 애초에 따로 삽니다. 따로 사니까. 네. 아. 예, 따로 사는데 뭐 지코 씨 비밀번호를 형이 네. 알 수가 없고, 네. 네, 예, 알지도 못하고, 예, 알려고 하지도 예. 않고. 근데 아, 걔네 집에 들어가서 살고는 싶고, 예, 예, 들고 살고는 싶은데 집이 네, 좀 방대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예. 예. 형도 못 들어오게, 예, 못 들어오죠. 네. 네. 옛날에는 제가 한 2년 전만 예. 해도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치고 몰래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딱 걔가 그 눈치를 채고, 예. 예.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예, 더 좋은 곳으로 네 예, 그럼 그래가지고 뭐 음악적 교류는 있고 사이는 좋아요. 네. 형제가 사이는 좋으나 집엔 못 들어가요.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예, 예. 되게 예, 되게 프라이버시합니다. 남보다 네. 못한 사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남보단 낫죠. 네. 남보단 나요. 예. 이도영님이 우태현 씨 목소리 최고. 맞아. 이 래퍼들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박기님, 네. 우태훈 씨 쇼미더머니 때부터 팬이에요. 멋지네요. 이은영 씨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그리고 최재용님, 은영 씨 이번에는 번호 일찍 주고받으세요. 아, 왜냐면 여기 우리 디펑스 태현 씨가
이제 번호를 늦게 주고 받았는데 은영 씨랑 네. 번호를 주고 바로 군대 입대해버렸어요. 아. 예. 그 전까지 안 알려주다가 진짜요? 한 달 전에 번호를 네. 알려주시고 아, 진짜. 그리고 그냥 바로 네. 입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낼 데가 없어요. 이제 문자를. 근데 지금 네. 만약에 지금 번호 교환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네. 저 아니, 결혼식도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진짜, 그래, 네. 자기 결혼식 오라고. 진짜 자기 결혼식 오라고 이렇게 전화번호. 네. 왜 쌤이 양아치로 만드세요? 아니, 근데 번호를 달라고 할 때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달라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제 달라고 했나요? 은영 씨 방법도 있지만 먼저 공개하기 전에 네. 우태현 씨한테는 여자가 먼저 번호를 달라고 할 때는 네. 뭐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죄송한데요. 좀 번호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네. 은영 씨하고 뭐 똑같네요.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미드코 더 신선하게 보는 거야. 이따가 생각했다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또 넘쳐나거든요. 지금 우태현 씨 물 마시고 난리 났습니다. 예, 뭐 전화번호 그게 뭐라고. 예. 얼굴에 짜증이 섞여계셔. 아, 이게 뭐 거절을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돼요. 네. 지혜롭게. 뭘 또 지혜까지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남자들이 또 전화번호 조금 주기가 조금 애매하고 곤란할 때는 어떻게 거절하면 좋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 알려줘요? 아니요. 그럴 때 거절할 그러니까 때 저는 근데 진짜 그냥 거두절미하자고 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네. 사실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중에도 어떻게 동료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안 주고 거절할까? 아.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예, 남친이 있다 여친이 있다 네, 그런 거. 그런 또 식으로. 하나 알려주신다면 혹시. 아, 또 하나 드린다면.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예, 예. 제가 은근히 아, 예.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거 예. 예. 그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다. 네. 예, 그런 방법 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은영 씨 뭐 그거 잘 생각하셔서 네. 예. 그만 괴롭히시고. 아유, 첫날인데요. 첫날인데 여러분 코너가 좀 바뀌었습니다. 연애 잔혹사가 변화가 있는데요. 사연 고민을 받는 게 아니고 연애에 관한 러브송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여러분이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연애할 때 제일 공감됐던 노래 혹은 반대로 도저히 공감할 수 없었던 노래를 올려주시면 가사와 함께 홈페이지 연애잔혹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면 채택되는 분께 백화점 선물이 상품권이 나갑니다.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러브송은 태훈 씨의 신곡 파인애플이고요. 이 곡으로 요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구절이 되는 러브라인을 들려드릴 테니까 가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 좀 그렇게 착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내 스푸고 너를 찾질 않네 또 마치 유모차 밤새 날 애태우니까 한숨도 푹 못 잤지 학창시절 언결속이 많았을 걸 너무 잘 빠졌건 웬만한 남자들은 당연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 베이비 난 어떻게 내 I can't control girl 그 와중에도 너무 춤을 추기만 파인애플 예 우태원의 파인애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 잘 들으셨죠? 네. 은영 씨도 이렇게 가사 보면서 예, 남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게 가장 최고의 칭찬인지 자, 다시 한번 우태훈 씨가 읽어드릴게요. 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착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기네스북은 너를 찾질 않니 넌 마치 유모차 밤새 날 애태우니까 한숨도 푹 못 잤지 학창시절 넌 결석이 많았을 거야 너무 잘 빠졌거든. 웬만한 남자들은 당연히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 Baby 난 어떻게 I can control girl. 자, 이 노래 가사. 근데 여기서 이제 우태훈 씨는 본인이 네. 어쩜 그렇게 착하니 왜 기네스북은 너를 찾지 않니? 이 파트가 개인적으로 네. 도입부가 마음에 든다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네. 은영 씨는 이 가사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 나한테 딱 와닿는 부분이 어디인지. 나는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마음에 딱 와. 네, 너무 잘 빠졌거든. 이런. 그렇죠.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네, 들어보고 싶은. 그게 네. 웃겨. 아니, 진짜로. 네. 왜냐면 날씬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자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실제로 보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글래머러스하죠? 네, 글래머러스 네, 맞아요. 남미 여자 같지 않아요? 예? 어떻게? 남미니 아니라 네. 남미. 네, 남미 쪽, 네, 남미 쪽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느낌이. 약간 서구. 맞아요. 서구 왜냐면 키도 일단 70이 네. 넘고 네. 뭐 이게 약간 호주 여자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대현 씨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문자 주제는요, 여러분. 애인한테 들었던 최고의 찬사를 올려주세요. 최고의 칭찬. 헤어지고 났지만, 아, 그때 내가 이 말 정말 애인한테 들었을 때 참 기분 좋았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었던 최고의 찬사는 뭐였는지. 반대로 내가 애인한테 해줬던 최고의 찬사는 무엇인지. 애인한테 들어보고 싶은 칭찬은 뭔지, 은영 씨처럼. 자, 칭찬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을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읽어드립니다. 뭐, 여기는 뭐, 유모차, 나를 애태우니까,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라고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애인한테 들었던 혹은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를 지금 주시면 되고요. 우태은의 파인애플 듣고 읽어드릴게요. 사계 같은 너의 엉덩이 자극이 터져 사계 같이 빨개진 머리 예쁘게 터져 Pineapple You wanna know 이 시간 아삭해 Pineapple You wanna know my food I'm 탄산 아착해 어쩜 그렇게 착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내 스푸고 너를 찾질 않네 또 마치 유모차 밤새 날 애태우니까 한숨도 푹 못 잤지 학창시절은 결석이 많았을 걸 너무 잘 빠졌건 웬만한 남자들은 당연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 Baby 난 어떻게 내 I can't control girl 그 와중에도 넌 춤을 추기만 해 더 바르는 것 없어 그 몸매를 유지만 해 아니면 나갈래 둘이 밖에 선 긋지만 제발 나도 용기 내서 한 멘트 줄 lady 직박구리 폴더처럼 비밀리에 소유하고 싶다고 내 몸도 거짓말 안 하고 넌 느낌이 나지 뺨쳐 허락해줘 너랑 열매가 또 사대 같은 너의 엉덩이 자극이 터져 사대 같이 빨개진 머리 예쁘게 터져 You wanna know 이 시간은 아삭해 Pineapple You wanna know my book I'm 탄산 아착해 넘나 섹시한 것 사과 같은 몸에 새빨간 립스틱은 내 입장에서 위험해 네게 있어 나는 농부 같은 존재 잘 갖고 자신 있어 제발 큰 자식은 소유돼 넘나 섹시한 것 사과 같은 몸에 딴 여자들은 지킬 자신이 없어진 몸에 네게 있어 나는 농부 같은 존재 네 예민 누가 봐도 감탄하지롭게 환상 네 친구를 미네 친구와 나 같지만 걱정 마 걔는 총각 딱지도 못해 너 이리 와봐 잠깐만 말은 아빤 우리 딸은 믿어 머리 맴돌겠지 걱정하지 마 집에 데려다 줄게 생각보다 나 젠틀하고 준수해 더 야속해 시계집 서위가 못된 상상 멈출 거라면 그건 거짓말 내 아스팩 나 역시 내게 감사해 My sex life, my dreaming But I'm already in a baby, baby 아도가 빠져, baby 솔직히 말할래 같이 기지개를 폈으면 더 디테일에 타가 네 노래는 19분 돼 Kiss me 사대 같은 너의 엉덩이 자극이 터져 사대 같이 빨개진 머리 예쁘게 터져 Pineapple You wanna know 이 시간은 아삭해 Pineapple You wanna know my book 감탄사를 아착해 우태훈의 파인애플 띄워드렸고요. 우태훈 씨가 다 멜로디도 가사도 다 전체 네. 작업을 한 곡입니다. 네. 예, 모두 다. 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더 매력있다. 아, 네. 매력있어요. 왜냐면 가사 쓴 거, 예, 가사 쓴 거 보면 네. 더 매력있어요, 진짜. 네. 예. 걸스데이의 링마이벨도 가사 쓰고, 예, 멜로디도 일부 또 다 네. 만들었고, 예. 우태훈 씨. 저작권료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아, 그렇죠. 아, 한때예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네. 막 히트곡이 있으면 네. 막 그걸로 저작권이 많이 들어올 네. 것 같다. 아 부럽다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죠. 네. 많이 네. 써야죠. 많이 써야죠. 네. 네. 다작으로 많이 네. 쓰면 또 그만큼 세월이 쌓이면서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예. 자 여러분이 심쿵 멘트 칭찬을 주제로 문제 많이 주셨는데 최고의 칭찬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칭찬이 또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알려드립니다. 7457님이 주셨습니다.
네, 너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효도하는 기분이야. 오! 이게 최고의 칭찬이야. 와, 근데 이거 기분이 좋네. 부모님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와. 네. 부모님이 너를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까지 딱히 효도 못 했지만 너 때문에 내가 효도하는 기분이야. 이거 좋다. 네, 선물 보내 드립니다. 네. 네. 0742 님. 네. 저에게 멀미나라고 했었죠. 저를 만날 때마다 비행기 탄 기분이라면서 멀미난다고 했었어요. 예전 남자친구지만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작가가 입장에서 멀미나 어때요? 유모차 나왔는데, 네. 유태훈 씨, 유모차 나왔는데 멀미나 어때요? 너무. 멀미나. 네. 멀미나. 근데 멀미를 나면, 네. 멀미가 나면 토를 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아, 이중적인 네. 의미야. 혹시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네. 남자친구분이 그 멀미다가. 아, 반반이다. 네,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약간 쏠린다는 얘기. 아, 정말.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으로 올려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비행기 탄 기분이다. 아, 네. 뒤에 풀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인성님. 네. 7년째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널 낳아주셔서 너희 부모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 그 부모님. 우리가 이제 팬들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태현 씨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오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 아, 근데 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자주 해주시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되게 와닿고 그쵸?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연인끼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3691님. 네. 80세에도 널 보면 설렐 거야. 이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소연 언니도 80세에도 우리를 설레게 할 거예요. 그래요. 80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80세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80세에도 넓음 설렐 거야. 이거는 이제 연인 사이에는 앞으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우리가 둘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같이 살자라는 의미가 네, 있겠죠. 그렇죠. 포함이 돼 있겠죠. 네. 예. 선물 보내드립니다. 8269님. 네. 새치가 많아졌는데 남친이 엘사 공주 같다고 했어요. Let it go. 엘사 그레이. 엘사.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 단점도 이렇게 장점화 시켜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래요.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엘사 공주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리고요.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고 고릴라 스미스미 따스미 스미스미 따스미 여보 뭐해? 스미스미 따스미 따뜻해져라 얍! 실내온도는 올리고 난방비는 내리고 국민 난방 텐트는 역시 따스미 텐트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스미스미 따스미 따스미 텐트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면접날? 아니면 친구 결혼식? 내일 특별한 일이 기다린다면 오늘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죠. 오늘 제이준을 만나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마스크팩. 내일 달라질 겁니다. 어려운 도메인 관리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국내 최초 KR 도메인 공식 사업자 아이네임즈. 가능성의 시작 아이네임즈. 복잡한 호스팅 관리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도메인 호스팅 전문 기업 아이네임즈. 가능성의 시작 아이네임즈. 예뻐지는 쇼핑몰 리리앤코 퀴즈 리리앤코에는 500원짜리 옷이 있다 없다? 있다! 다양한 가격에 퀄리티는 그대로 리리앤코에는 4사부터 9구까지 있다 없다? 있다! 다양한 사이즈에 스타일은 제대로 가격은 알맞게 사이즈는 딱 맞게 검색창에 리리앤코 커커커커 리리앤코 직장인들은 오늘도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빨간 사춘기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만 꾸준한 만큼 큰 힘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데뷔를 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한 주에 한 곡씩 노래도 만들고 악기 연습까지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 실력도 늘고 자연스럽게 음악적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 꾸준함은 저희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조급해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루치의 성실함으로 노력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온전한 내 실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라비엔과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개그우먼 이은영 또 오태훈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칭찬이고요. 최고의 칭찬 조미영님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으니까 남친이 내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쁘게 웃지 말라고 했지. 아우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 이거를 우태훈 씨 한번 읽어주세요. 요 다운표 부분만. 맞아. 네. 다운표 부분. 예, 남자 거니까. 네. 예. 내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예쁘게 웃지 말라 그랬지. 아 이렇게 네. 돼야 돼 이렇게. 살짝 가래가 끼시고. 네. 가래 빼고 다 세지. 내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쁘게 웃지 말라고 했지. 아 이렇게 아 설렘설렘 하는 거죠. 와 나 안정돼. 좋죠. 예. 어우 멋있다. 엄은정님이 주셨습니다. 옛 남친이 말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옛 남친이 말했어요. 네. 달을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나. 넌 안 보여도 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바람도 못 피우겠어. 라고 했는데 칭찬 맞죠? 이건 어때요? 남자 입장은 어때요? 이게 칭찬인가? 달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나 안 보여도 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네, 이게 살짝 애매하네요. 네. 어느 파트가 좀 애매한가요? 넌 안 보여도 날 봐. 아, 거기가 좀 애매해요. 네. 너 스토커 살짝 애매해. 네. 이거 같아. 내가 뭘 하는지 네가 볼 것 같고. 나 네가 어디가 버거워, 있는지 이런 볼 것 같고. 네. 아, 약간 거기가 애매하다. 네. 네. 바람도 못 피우겠어. 네. 나 피우고 싶은데. 너 때문에 버거워서 못 피우겠어.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분은 뭐, 칭찬으로 듣고 계셨으니까, 예. 그리고 달도 얼굴이 좀 부었을 때 달 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삼중적인 달. 의미가 있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달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0724님. 길 걷다가, 혹은 밥 먹다가, 갑자기 3초를 쳐다보다가,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뜬금포를 던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너무 느끼한데요, 제가? 아니요, 안 느끼한데요? 괜찮은데요? 제가 멋있어. 살짝. 그냥 평소대로 할게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래, 그게 더 낫다. 이게 더 좋다. 네. 네. 의식하면 안 되나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툭 던져요. 툭. 툭 할게요. 요즘에는. 네. 6474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건 뭐 다운표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직접 읽어주세요. 네. 네가 아무리 나를, 죄송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해도 멀리서 네가 걸어오는 걸 보면 너무 예뻐서 화내려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 그렇죠. 아 이런 거 좀 있죠. 있죠. 막 열 확 네. 받았는데 네. 보는 순간 마음이. 네, 저는 진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네. 통화를 하다가 네. 네, 뭔가 이제 안 맞은 거예요. 아, 짜증 났어. 오케이, 나 지금 나갈 테니까 나와. 거기서 만나러 갔는데 네.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씩씩 때문에 걸어오는데 네, 네.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서 네. 아 아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아 진짜 원래는 네. 풀려고 만났던 게 아니라 더 얘기를 하려고 네, 만났는데 네. 그렇게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올려주신 거죠. 선물 네. 보내드립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싸우러 나갈 때도 이쁘게 하고 나가야 돼? 정말 진짜 이쁘게 하고 나가야 돼? 그래도 좀 덜 싸우나? 그래야지만. 아니 근데 보통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여자를 좋아하면 네. 그 여자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예뻐요. 좋고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굳이 그렇게 막 챙겨서 뭐 가고 안 해도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와도 그냥 예뻐 보이는 거라고요. 네, 그럼요.
이러고 나와도. 네, 예? 뭘 자꾸 예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진심이 너무 갑자기 네.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예.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7847님 주셨습니다. 네. 너랑 다니면 내 어깨가 으쓱해져. 이게 좀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돈이 그렇죠. 많으신 거 봐. 아, 삐뚤어졌어, 진짜. 왜 그래요? 네. 네, 제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김효진님 주셨습니다. 이거 남자 거니까, 우태민 네. 씨가. 예. 난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돈 벌고, 너 때문에 꾸민다. 이거는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벌고, 뭐 이런 거는 좀 네. 네,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1806님. 네, 예전 남친이 연애 초반에 이 세상에 콜라병 뚜껑이 없어질 때까지 사랑할게. 뭐예요, 그게? 예, 비유가 웃겼었는데. 네, 콜라병 뚜껑이 없어질 네. 때까지? 본인은 나름 진지하게 고민했었더라고요. 똑같은 건 싫고, 나름 고민해서. 연하 남친이었는데 한 번씩 웃기면서 생각나곤 합니다. 참고로 전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아. 잘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콜라병 뚜껑이 없어질 때까지 널 사랑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긴 하네요. 근데 그게 무슨 표현이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왜 이게. 그 콜라병 몸매라는 건가? 아, 그런 건 콜라병 뚜껑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겠다. 네, 평생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콜라병 뚜껑이 없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평생의 너무, 의미로.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이 세상 바닷물이 다 사라질 아, 똑같은 때까지. 거예요. 그렇죠. 네, 바닷물이 났다. 네? 콜라병이 네. 너무 네. 난해한 것 같아요. 아, 살짝 그래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인들만의 그 자기들의 언어 코드인 거죠, 이게. 아. 그런 거죠. 예. 뭐가 있나 봐. 네. 8903님 외에 수많은 청취자들이 언니 오글거려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나 멀미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이 이야기가 멀미난다고. 네, 0174님이 차에서 듣고 있는데 태연 오빠의 동굴 목소리에 차 전체가 울려요. 직접 내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0174님. 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연애에 관한 러브송 여러분 추천을 다음 주에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연애할 때 공감됐던 노래 아니면 도저히 공감할 수 없었던 노래를 연애장학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나가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러브송 이번에는 천재 작곡가 빅스의 레오 씨가 직접 만든 예, 그리고 제가 부른 예, 이게 음원이 공개가 됐는데 그뿐이야라는 곡인데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냥 모두 다 자신 없어 예, 이제 제 파트를 띄워드린 거예요. 아, 네. 네. 목소리 예, 제 파트. 좋으시네요. 아, 이거 목소리는 좋은데, 네. 노래를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때요? 그냥, 예, 어때요? 근데 제가 네. 이거 아까 찾아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아세요? 제 앨범이랑 같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같이 나왔어요. 아셨네요.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왜냐면 그때 저도 그걸 들었으니까. 예. 네. 제 거보다 훨씬 잘 됐어요, 이게. 네, 사실. 아, 네, 네. 이거 진짜 정말 곡자가, 예, 레오 씨가, 예, 열일한. 네. 열일한. 네. 엔지니어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셨고. 네, 그리고 이게 딱. 감상평은, 네. 마지막 그, 이제. 맞아요. 누나가 이제 하는 게 약간 킬링 파트인 게. 그렇죠. 되게 약간 좀 뭔가 동심으로 돌아갈 듯한 약간 그런 보이스였어요. 그래요. 네.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교복 입고 딱 담벼락에 서서 누구 네. 기다리는 느낌. 아, 맞아, 진짜요? 맞아, 맞아. 칭찬인 거예요? 칭찬인 거죠. 아, 저는 진짜 너무 저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 이거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어린이 창작동요지 나가시라는 네. 얘기였죠. 이게 사실 레오 씨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스타일인데, 막 메인 보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그 감정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제가 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 알겠는데, 그 가창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 그냥 서정적으로 되게 읊듯이 했던 게. 그래서 뭐 저한테 맞춰가지고 레오 씨가 만든 곡이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사를 예, 요 주요 파트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어느 가사가 조금 더 인상적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태훈 씨가 읽어주세요. 네. 사실 난 그냥 모두 다 자신 없어. 남겨져 있는 내가 두려워. 온통 너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뿐이야. 전부였던 건 너일 뿐이야.
괜찮은 척 견디기 힘들어. 너무 많은 추억이 새어나와. 네. 은영 씨는 어떤 파트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그뿐이야. 이 세 마디가 정말. 그래요? 네, 그뿐이야. 진짜. 그냥 그것뿐이다. 너일 뿐이야. 거기.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그 세 마디. 예. 네. 그래요? 네. 우태훈 씨는 어느 가사가 좀 인상적인가요? 네, 저는 마지막 부분. 어디요? 너무 많은 추억이 새어나와. 이게 사람마다 네. 다 다르구나. 네. 저는 괜찮은 척 견디기 힘들어가 곡자 레오 씨를 알아서 그런지 그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정말 그냥 괜찮은 척 자기는 티를 안 내는데 그게 견디기가 본인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도 저는 너무 알 것 같아서 여기가 좀 울컥했었어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떤 파트를 좀 더 기억에 남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헤어진 연인이 가장 그리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문자 주세요. 헤어진 연인이 가장 그리웠을 때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제일 많은 장소도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올려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아니요 시간이 네 그 두 분은 네. 예, 언제 그러니까 어떤 때 언제 가장 그리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태훈 씨도 너무 많은 추억이 새어나와 요 파트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좀 추억이 새어나오는지 언제 딱 문득 불현듯 생각나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눈 떴을 때도 있고 네.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되게 많은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네. 잠들라고 할 때 바로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딱 통증처럼 딱 한 번씩 딱 와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네. 누워있다가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친구가 사귀었는데 네. 이렇게 막 100일 200일 되면 이렇게 기념일 기념품 같은 걸 주고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작업실 세 번째 서랍에다가 그걸 넣어놔요. 네, 넣어놔요. 네. 근데 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래. 그거 연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그건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네. 장면은. 문득 열었는데 그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네. 그 물건을 봤을 때. 네. 그럼 뭐 돌려주고 이러진 않으셨네요. 네.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 보면. 네.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지도 못해 또. 맞아. 그게 더 애매한 거예요. 네. 감수성 풍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작사를 하죠. 예. 눈가가 촉촉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헤어진 애랑 또 그 전에 헤어진 애랑 이게 다 섞여가지고 세 번째 사람에 넣으면은 다 네. 같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이거 좀 다른 네. 층에다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 번째 서랍이고 두 번째 서랍은 또 다른 근데 모든 여러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문자콜 해드릴게요. 네. 헤어진 연인과 추억이 많은 장소 올려주시고요. 연인과 헤어진 뒤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문자 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연이 레오의 그뿐이야 듣고 와서 여러분 문자와 추억 읽어드립니다. 문득 예고 추억이 내 머리에 그려지면 한참을 웃다가 또 그리움이 흘러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서현이래요. 박소현과 빅스 레오가 함께한 그 분야 띄워드렸고요. 자, 여러분, 예, 정말 그 분야를 들으면서 많은 문자들이 왔습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정상훈님. 네. 동심 같다는 얘기 듣고 들으니 마법의 성 꼬마아이 파트 목소리 듣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 노래 듣고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분야 듣고. 예. 진짜 그러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이 음성에 제가 이 목소리에 노래를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 0161님 주셨네요. 네, 항상 그녀와 통화하던 시간이 됐을 때. 그래. 아. 그러니까 언제 가장 그립냐에 항상 그녀와 통화하던 시간이 됐을 때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좋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우태현 씨도 그때가 네. 자기 직전에 생각난다는 게 자기 직전에 통화하고 자고 했으면 맞네. 그때가 그게 같은 말일 거예요. 이거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9748님. 네, 아침에 휴대폰을 봤을 때 매일 왔던 문자가 없을 때 생각납니다. 그렇죠. 아침에. 맞아요. 늘 와 있었는데. 네. 아깝은 생각이 나겠죠. 안타깝죠. 5151님. 슬프다. 헤어지고 짐 정리하는데 미래에 같이 할 일 적어놓은 리스트를 발견할 때. 이게 짐 정리가 아까 이것도 우태훈 씨가 얘기했어요. 뭐 서랍을 네. 열었을 때, 짐 정리할 때. 네. 오랜만에 집을 비웠다 집에 와서 정리하는데 근데 드라마에도 많이 그렇죠. 나오죠. 뮤직비디오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예. 1130님.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운전 중 앞차의 차량 번호 네 자리가 그의 전화번호에 있다. 이거 뭐야? 지난 모든 그래. 시간이 떠오르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앞차 그 넘버가 아무 상관없는 그 앞차 넘버가 그러니까. 내 여친의 비밀번호라든가 뭐 끝자리 네 자리. 그 번호가 되게 머리에 딱 박혀있잖아요. 아, 이거 나중에 도입부에 가사 쓰세요. 이거 노래로 괜찮겠는데요? 맨 앞에 도입부에 딱. 제목 네 자리 해가지고. 네 자리. 제목 네 자리 해가지고. 소독차도. 아니. 소독차는. 예, 소독차도. 아, 네, 이거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네요. 딱 그때부터 이제 회상이 쫙 들어가는 거죠. 이제 뮤직비디오가. 네. 아, 예. 8003님. 아, 이거는 저도 공감이 좀 되네요. 아, 그래요? 네, 헤어지고 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고민하며 겨우 용기 내서 연락을 했는데. 예. 그 사람에겐 정말 끝일 때, 정말 끝인 걸 알았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렇죠. 전화 자체를 네. 아예 안 받거나 네. 연락처를 바꿔버렸거나 네. 차단.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간 그렇죠. 연애를 연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별하고 한 1, 2주 동안 실감을 못 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맞아요. 네, 지났을 때 이렇게 실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 또 내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전화를 네. 하는데 실제 여자들은 이제 마음을 딱 네. 접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네. 예. 맞아요. 박문경님 주셨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그 사람이 부르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맞아. 그냥 우리끼리 갔는데 여기는 뭐 남자 뭐 친구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네. 그 남자의 애창곡을 내 남친의 애창곡을 부를 때 그 노래 나온 내내 그 추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네, 맞아요. 혼자만. 혼자만. 그래서 맥주 하나 더 까고. 그러니까. 오징어 하나 더 뜯고. 우태훈 씨는 있어 보이려고 가면은 네. 또 팝송을 그렇게 부른대요. 네. 우태훈 씨가 노래방 가면.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팝송을 누군가가 부를 때.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딱 우태훈 씨 그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거죠.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203님 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가 생선구이를 먹을 때 다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생선 먹을 때마다 날 위해 생선까지 발라준 그녀가 생각난다. 그래,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이게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예, 유독 걔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는데 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참 착하네요, 여자. 예. 네. 아, 한 번도 못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생선 이렇게 올려놔주는 여친은 못 만나봤어요? 아, 제가 이제 발라주죠. 아, 그랬구나. 예, 저는 약간 좀 항상 그랬어요. 아, 진짜 발라서? 네. 아니,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올려놔요? 거기다. 그 모르겠어요. 막 애기 같으니까. 귀여우니까, 진짜 이렇게. 귀여우니까.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오등어 구워올게요, 다음 주에. 네. 아니에요. 그때 같이 먹었던 게 고등어가 아니랍니다. 다음 주에 결혼. 다음 주에 결혼 아니시래요? 4월. 4월? 아직 좀 멀었네, 그러면. 이면수어 이런 거 구워. 이면수어. 계속 물 마시고 있어요, 우태훈 씨. 자, 0756님 주셨습니다. 네, 헤어진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길 지나가다가 너무 익숙한 향기가 날 때면 너무 생각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뭐 애프터쉐이브 향기라든가 이런 게 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슥!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인데 났을 때, 향기. 이거, 그렇죠. 그런 거 생각나죠. 예. 4334님. 네. 퇴근 후 항상 그녀의 집에 들려 얼굴을 봤었는데 헤어진 후에도 무의식 중에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요. 그래, 이거 막 술 취해서 그 집 앞에 가 있다던가. 네. 무의식 중에 나는, 그쵸, 마포대교에서 나는 건넜어야 되는데 안 건너고. 네. 다른 길 간다는. 아, 뭐 그런 그쵸. 거 있지, 그런 거. 예. 바람이 분다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네. 저녁에 혼술하면서 안주 없이 쓴 술 마실 때 괜히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한참 울다가 핸드폰 만지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 관한 추억도 오래가서요. 0101님도 라디오에서 그녀와 자주 듣던 노래가 나올 때. 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도 우리가 같이 부르던 노래가 들려올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노래가 딱 뭔가 딱 추억하게 되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태현 씨가 좋은 곡을 계속 앞으로도 써주셔야. 네. 된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두 분과 함께했는데. 네. 예, 잠시 후 광고 뒤에. 네. 예, 계속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엄마도,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아빠도, 바삭한 맛을 좋아하는 누나도,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막내도, 우리 가족 모두 만족하는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 교촌 치킨.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아유,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를 하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할 때 그대는 사랑해, 사랑해, 아름답죠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 아이다, AHC. 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 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 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노랑풍선 이서진입니다. 여행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책 후기 아는 사람? 직접 보는 것만큼 생생하진 않겠죠? 이젠 노랑TV 쇼핑에서 여행을 보세요. 노랑TV 쇼핑만의 여행 상품들을 노랑풍선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감나게. 여행을 봅니다. 노랑풍선 노랑TV 쇼핑. 하나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우태훈, 이은영 씨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어땠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왜냐면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네. 많고. 네. 네, 저도 역시 또 많은 얘기를 이제 했고. 들을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은영 씨. 제 얘기는 없네요. 네. 은영 씨.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았어요.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팬심. 네. 방송. 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t's in the air, it's in my blood, it's rushing on. I don't need no reason, don't be control. I fly so high, no ceiling when I'm in my zone. Caus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죠. 정말 조선시대에도 불꽃놀이가 있었을까? 화약이 발달했던 조선은 중국과 더불어 불꽃놀이를 실제로 하던 나라였습니다. 풍속화의 대가이자 조선시대의 화가였던 김홍도 역시 화성행처라는 그림에서 해경궁 홍씨가 아들 정조와 함께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기도 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환한 불꽃을 바라보며 우리 선조들 역시 밝은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당신의 불꽃은 무엇입니까? 이 캠페인은 한화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함께합니다.